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제가 캠핑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 차가 됐습니다. 캠핑을 다녀본 횟수만 따지면 거의 300번에 달하는 횟수를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캠핑은 10년 동안 하면서도 100번이란 횟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300번에 가까운 횟수를 다녀오면서 저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요. 정말 캠핑을 때려치고 싶던 순간도 많았어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캠핑을 가면은 제 내적 휴식을 취하고 많은 힐링을 받고 와요. 근데 정말 때려치고 싶다, 아 캠핑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했던 적이 수두룩 하거든요. 오늘은 그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공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름에. 저는 캠핑 유튜버입니다. 제 채널에 영상이 꾸준히 올라와야 채널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저는 촬영을 나가야 돼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제가 캠핑을 해야만 했던 이유라는 영상에서 말했듯이 제겐 캠핑이 일이자 휴식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쉴 새 없이 캠핑을 다닙니다. 아무리 더워도 장마가 저를 힘들게 해도 저는 나가요. 하지만 7월이 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우선 캠핑장은 무조건 나무 밑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나무 밑에 도착을 하면 타프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이 가장 지옥 같습니다. 저는 더위를 너무 싫어하는데 가장 더운 시즌에 세팅하는 타프와 텐트는 매번 저에게 새로운 지옥을 선사하고 있죠. 와, 오늘 유난히 세팅이 좀 힘드네요. 땀이 계속 쏟아져요. 근데 이게 또 마약 같은 게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마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런 쾌감도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헉헉대고 세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기도 하다가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샤워를 하면 그게 또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서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어 놓으면 너무 좋거든요. 아무튼 저는 매해 7월에서 8월 중에는 매일같이 캠핑을 때려칠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캠핑가는 매일 아침마다. 캠핑을 가려면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익숙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따뜻하고 시원한 집안, 그리고 안락하고 포근한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은 내가 왜 내 돈 주고 고생하러 나가지? 그런 생각을 매일 해요. 잠깐 현타가 오죠.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뒹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50번 한 다음에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침대에서 뒹굴다가 캠핑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매번 캠핑가는 아침날마다 반복되는 고민이지만 결국은 또 운전대를 잡고 캠핑장을 가면은 여행가는 바이브가 있어서 또 만족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캠핑 장비를 집에 두고 왔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종종 캠핑 장비를 집에 놓고 빼먹고 올 때가 있어요. 늘 메모장에 저는 갈 리스트를 적어 놓거든요. 오늘은 이런 세팅으로 이런 요리를, 그래서 이런 식자재, 이런 장비를 챙겨 가야겠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꼭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필수품인 폴대라든지 야전 침대 등을 빼먹은 적은 없다 라고 자부하고 안심하고 캠핑을 다니고 있었는데 1년 전인가 쉘터를 챙기고 집에서 한 40분 거리 되는 영종도에서 캠핑을 하려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박제 도착해서 세팅을 다 했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다시 찾아보니까 야전 침대가 없었죠. 침대 안 갖고 왔어요. 침대. 저는 그때 뭐 바닥에서 잘 준비가 전혀 없었고 그냥 흙바닥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다행히 집이 한 2시간 거리면 때려치고 집에 갔을 텐데 40분밖에 안 걸려서 다시 집에 갔다가 야전 침대를 가지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야전 침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사이트로 가는 중이에요. 이 망할 놈의 예중의 침대. 그때 정말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타프를 가져왔는데 웨빙끈이 없을 때, 비가 오고 있는데 웨빙끈이 없어서 타프를 못 쳤어요. 그리고 폴대도 없어갖고 정말 멘붕이 왔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영월에 있는 영월 캠프에서 캠핑을 했었는데 영월 캠프 사장님이 캠핑을 오래 하셔가지고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웨빙도 빌려주시고 폴대는 어찌어찌 간이 폴대로 대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때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신에 대한 빡침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저는 캠핑을 갈 때 외건으로 짐을 한 3, 4번 옮겨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너무 귀찮아서 매번
다른 세팅으로 캠핑을 가는 저에게는 그게 되게 곤욕이에요. 그래도 저는 캠핑 가는 전날 짐을 다 실어놓거든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는 외관에 개인 가방에 옷이랑 세안도구, 수건, 그리고 아이스박스만 싣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외관은 꼭 차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캠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외관을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그 한 번의 왕복 행위를 그냥 날리는 게 너무 싫어요.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 저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캠핑을 갔다 오면 힐링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집에 오면 무조건 쉬고 싶거든요. 다 때려치고 싶고 샤워하고 눕고 싶어요. 근데 저는 캠핑을 하고 와서 촬영까지 하잖아요. 두 배로 힘들거든요. 다시 외관을 싣고 올라와서 풀어놓고, 저는 그날 다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다 충전하고 다 씻겨놓고 그럴 땐 정말 힘들어요. 아, 귀찮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특히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중 캠핑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예요. 젖은 텐트와 타프를 차에 놔두고 와도 되지만 언제까지 하늘이 어두울지 모르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곰팡이 쓰고 냄새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당일날 처리를 합니다. 우중 캠핑을 하고 오면 정말 지옥을 맛보는데 다 정리하고 젖은 타프, 젖은 텐트는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싹 한 번 더 닦아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널어줘서 물기를 뺀 다음에 장비방에 하나씩 널어놓습니다. 장비방에 타프랑 텐트를 같이 널어놓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프를 널어놓고 다 마르면 다음날 다시 텐트를 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일을 다 완료할 때까지는 되게 일을 덜 끝낸 것처럼 되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캠핑을 다녀와서 뒤처리를 할 때마다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TI가 ENTJ인가? 제 MBTI 성향상 이런 캠핑을 하고 있고 이런, 자 그러면 다른 캠핑 유튜버들은 어떨까?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루카가 캠핑 몇 번 다녀봤지? 뭐 세 번은 안 왔는데 한 400번은 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00번 넘게 캠핑 다녀본 캠퍼가 캠핑을 때려치고 싶을 순간은? 캠핑 갔는데 식용유 두고 왔을 때. 캠핑 갔는데 캠핑장 사장님이 전화해서 자리 물어봤는데 일단 오라 해서 갔는데 자리 너무 안 좋을 때. 되게 비싸게 캠핑장에서 샀는데 다 물먹은 장작일 때. 애기를 위해서 캠핑장 가서 뭐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집에 가고 싶다 할 때. 가족이 있고 아기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뭐예요? 끝난 거예요? 자, 무카 캠핑의 무카님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저랑 또 친한 동생이죠. 선발대원 채널의 선발대원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선발대원. 아, 네, 형님. 선발대원이 여태까지 캠핑을 대략 몇 번 정도 가봤지? 3년 전부터만 해도 한 150번? 자, 그럼 캠핑을 이렇게 많이 가본 선발대원이 캠핑을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게 저번에 한번 그 물건 새 거를 받은 박스 그대로 가져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펴보니까 조립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바로 집에 오고 싶었죠. 저는 이제 매주 다니다 보니까 매주 막 장소가 엄청 고민이에요. 뭐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좀 좋은 데 없을까, 막 장소가 제가 원하는데 딱 안 나올 때 그만하고 싶죠. 아이랑 같이 캠핑을 가는 아빠 캠퍼로서 캠핑이 힘들 때 때려치고 싶은 데가 있다면? 그건 뭐 항상 때려치고 싶은데 애기가 이제 밤에 캠핑장 불 꺼지고 무섭다고, 이제 아빠 못 자겠다고, 엄마 있어야 되겠다고. 아, 그때 저 데려다주고 왔는데 왕복 한 3시간인가 4시간 걸려가지고 다시 왔는데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자, 여기까지 선발대원 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앵글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라디오 DJ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재밌네요. 이 마이크로도 처음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무카가 정말 좋다라고 추천해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가 캠핑을 가서 아닌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연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편지처럼 라디오 DJ처럼 사연을 영상에서 읽어주면 좋겠다,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채택해서 읽어주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사연을 가지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 추첨해서 다음에 제가 캠핑을 가거나 다른 영상을 찍을 때
영상에서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그런 사연도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든가 자기 아내한테 수고했어 라는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남편이 퇴사를 했는데 새로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정말 고생하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아내분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근데 두 분 다 제 구독자예요. 그러면 아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야 오늘 크리스 영상이랑 같이 볼까 하는데 따단 그분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름 감동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메시지를 채택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무도 없으면 다음 영상에 읽어드릴 사연이 없겠죠.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크리스였습니다.